외향적인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도 내가 먼저 말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싫고, 그다음 막 아프고 이랬다가도 친구들이랑 놀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럼 내 구조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기술 분야 드림톡 콘서트. 오늘은 계산중학교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운영을 할 텐데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14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되게 교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제하고 교수님께서 추려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답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인간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먼저 해봐야겠죠. Big5라고 다섯 가지 성격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동의성, 그다음 신경증 이렇게 다섯 가지 성격의 유형들로 사람이 각각의 성격 특징들이 어떤 정도로 이제 강하고 약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당연히 이 다섯 가지가 그렇다면 우리 뇌에 들어있을까? 학자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뇌의 피질의 두께를 조사한다든가, 그 다음에 뇌의 활성화 양상을 이렇게 활성화 패턴을 비교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결론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훨씬 더 엄밀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직 논란이 조금 되는 그런 연구 영역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뇌의 어떤 영역이 무슨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는 서로 네트워크를 맺어서 함께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영역이 특별하게 하나의 고차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다대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영역이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인지 기능을 여러 개의 뇌 영역이 함께 담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고 외향적인 사람은 이렇고 뭐 뇌구조가 이렇게 다르고 이거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뭐 뇌구조 그림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그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인지신경과학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인간의 고차 인지 기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사고 과정에 궁금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대학은 무슨 과에 가야 되냐면